그래 내 맘에 그래 내 맘에 그때가 다가온다 흘러던 그 길로 살며시 말을 건넬까 oh. 있잖아 저기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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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가세요 모두 놀러 가세요 이제 어디야 그대가 쳐다본다 무슨 일 있냐고 아 틀렸어 그저 척하는 입술은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다시 해야 돼 들어가 형도 나 싱글 낸지 좀 된 거 같은데 네 근황 좀 얘기해 줄래 앨범 안 낸다 일단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름에만 내고 있는데 지금 약간 여름형 싱어송라이터라는 막 별명이 생길 정도로 지금 가을 겨울에 좀 내려고 생각 중이에요 낸 지가 지금 5개월 정도 됐네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음악 아예 안 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가수들 이제 프로듀싱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제 거는 이제 좋은 악상 있을 때 작업하고 틈틈이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가수 건 누구? 뭐 여러분들 아실만한 건 뭐 MC 더 믹스도 있었고요 트와이스. 그 제목도 좀 얘기해줘 제가 처음 이제 들어왔던 처음 작곡으로 이제 했었던 곡은 이제 MC 더 믹스의 어김없이라는 곡이었고요 발라드 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먼데이 키즈의 뭐 하기 싫은 말 트와이스의 도가요 최근에 봄에는 이제 차우루랑 이제 예린이랑 키썸 씨가 함께 했던 그 왜 또 봄이야 라는 노래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너 개인 앨범이랑 많이 다른 거 하네 그쵸 왜냐면 제가 또 약간 이제 우리 어릴 때 남자들이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한 번씩 그 고음을 내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공연장에서 못 다니까 이제 다른 가수들로 하여금 이제 그거를 약간 분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곡들 만들고 합니다. 다음 싱글 예정은 언제죠? 여러분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년 여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그냥 좋은 악상이 있을 때 작업해서 내려고 생각 중이에요. 뭐 너무 늦지 않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